안녕하세요. 포마스학교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시그마 관련돼서, 시그마의 변수 위치 알죠? 시그마의 변수 위치는 항상 여기야, 여기. 시그마의 변수 위치는 여기라고, 여기에 있는 놈만 시그마 안에서 변수고, 나머지는 몽창 다 상수 취급한다. 어떤 변수, 어떤 문자가 있더라도, 어떤 문자가 있더라도 상수 취급한다에 관련된 문제 해서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R번, S번, T번 세 개를 묶어. R, S, T 묶어라. 묶어서 세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R, S, T 출발. 봐요. A109에 R번이다, R번. R번 봤더니, R번 다음 같아. 시그마. L equal 1부터 10까지. L equal 1부터 10까지. 다음에 괄호 해주고요. 다시 시그마. 시그마 K equal 1부터 10까지. 다음에 K 플러스 얼마입니까? L, 요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래요? 자, 출발해 봅시다. 항상 진행은요, 괄호부터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먼저 계산을 해야겠는데, 그치? 잘 봐. 이 시그마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요 시그마는요, 누가 변수야? 항상 요 놈이 변수야. 그러니까 K만 변수라고, L은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알겠죠? 됐어요. 따라서 시그마, L equal 1부터 10까지 요 노란 거 계산해 주면은 K가 변수인데 공식 쓸 수 있고요. K에 관한 1차 식이죠. L은 상수항이야. 알겠죠? K 1차항 상수항. 이해 같이 따라서요. K 공식 써주면 2분의 N 대신에 10 넣어주면 되겠죠? 10,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고요. 더하기 얘는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L이요. K랑 상관없이 1항부터 10항까지 몇 개? 10L. 발음 잘해야겠네. 그렇죠? 10L. 알겠어요? 10L. 10L입니다. 10L. 알겠어요? 응? 정리해서 얘는요. 시그마. 혼자 웃고 있으니까 어색하네. 그렇죠? 1부터 10까지요. 야! 얘는 10L 하고요. 10L 하고. 얼마입니까? 55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됐어요. 이제 다음 계산. 요 시그마인데 여기서 누가 변수? L이 변수야. L이 변수니까 요놈 L에 관한 1차식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자 시그마 분배해주면 10 앞으로 나가고 L에 관한 1차식 어떻게 2분의 N자리에 10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N 곱하기 N 플러스 1 하고 다음에 더하기에는요. 상수항은 쉐렛 55가 10번 반복됩니다. 550 이렇게 돼서요. 약분해주면은 550 더하기 550 1100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1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 A109에 S번 봐, S번. S번은 다음 같아. 시그마, M equal 1부터 N까지 하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한 번. M equal 1부터 N까지. 또, 괄호하고 시그마, 다시 또, N, K equal 1부터 N까지. 얼마입니까? K요. 이것이 20일 때. 이때에 N의 값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1부터 여기가 M까지죠? M까지. 또 잘못을 보냈네. 그쵸? 문제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1부터 M까지. 요거, 야, 이게 봐. 하나씩 좀 봐보자. 봐요. 얘는 이것부터 계산하는 건 맞는데, K가 변수잖아. K 대신 1부터 M까지 넣어서 더해주면요. 누구에 관한 식? K는 끝났고, M에 관한 식이 나타날 거야. M에 관한 식. M에 관한 식이 나타났는데, 여기 또 M equal 1부터 N까지니까, 다음엔 누가 변수야? 다음 단계는 M이 변수죠. M이 변수여서 M으로 M에다 1 넣고 2 넣고 N까지 넣어주면요. 결과적으로 누구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알겠죠? 아, K가 변수, M에 관한 식. M이 변수, N에 관한 식. 그쵸? 그 N에 관한 식이 20이래. 그때 N의 값 구하라고 알겠어요? 미지수 N 하나, 식 하나, N 값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안 해보고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가자, 이제. 결국에는 얘가 알려준 다음에 뭐 이거 구하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요. 누구를 알려주고요? 누구를. 이번에는 요 결과를 알려주고 N의 값 구하라 문제. 그렇죠? 그냥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M 이퀄 1부터 N까지요. 노란색 부분 풀어주면요. 공식 쓸 수 있죠. K가 하나 1차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M 넣어주면 되겠어. M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 다시 일단 2분의 1을 앞으로 실수에 내보내버리고요. 시그마 M equal 1부터 N까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M제곱 플러스 얼마 M인 거니까 정리해주면 2분의 1 한 다음에요 얘는요
시그마 계산 공식 쓸 수 있죠? m이 변수고 2차항, 1차항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하고요. 더하기 얘는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정리할 때 배웠지만 마무리 이제 마무리해서요. 여기 있던 6과 2에서 누굴 끄집어내요? 6을 끄집어내서 알겠죠? 6이 얼마다? 12 이렇게 되겠죠? 6이 12. 6은 날아가고요. 얘는 6이 나갔으니까는 분자에 얼마가 남아요? 3이 남아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 먼저 꺼내주시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6 다 나갔지? 끝났어요. 얘는요. 이제 6이 나갔기 때문에 분모에 6이 나갔기 때문에 2는요. 이제 3을 해줘야지만이 아까처럼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누가 있어요? 분자에는 n하고 n 플러스 1 이게 공통이니까 따라서 정리해주면 12분의 n하고 n 플러스 1 앞으로 끄집어내주고요. 산수 연습 좀 하세요. 그죠? 공통인 거 끄집어내놓고 이제 앞에 뭐가 남아? 2n 플러스 1 남고요. 뒤에는 얼마입니까? 다 나갔으니까 플러스 3, 나가서, 3 남아서요. 2n 플러스 4지. 2n 플러스 하니까 2를 묶어주면 2n 플러스, 아, n 플러스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 2 약분하면 6 이렇게 돼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요 좌변을 정리했던 것이 하나 정리해 좌변은 지울게. 지우고요. 지우고. 좌변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2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알겠죠? 이게 좌변이야. 이게 얼마래? 이게 20이래요. 따라서 이제 결론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6, 20이 120인 걸 알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줄게요. 팁 같은 거 기억해도 팁. 산수 팁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n은 자연수니까요. 연속한 3개의 자연수죠. 이거 물론 풀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n에 관한 3차 반전식 나오고 그거에 관해서요. 뭐 고차식의 인수분해서 푸는데 그러지 말고 적당히 그냥 숫자를 넣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면은요 요거를 연속한 3개의 자연수로 쪼개든가 알겠냐? 대충만 5 넣어볼까? 5. 5 곱하기 6 곱하기 7이요. 30. 올랐더니요 210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n 대신 4 넣어볼게.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요. 4, 5, 20, 2, 60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 n 얼마다? 4. 날탕이 아니고 알겠냐? 연속한 3개의 자연수니까 120 되려면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n 대신에 4나 뭐 적당히 넣어서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팁입니다. 이거 해설서에 있는 것처럼요. 3차 반영식 또 고1 때 배웠던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런 거 쓰면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렇게 일단락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거기 있던 T번 봐요. T번. T번은 다음 같아요. T번은요. 시그마 K 퀄 1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9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다시 시그마 K 퀄 1부터 어디까지요? 네, N까지. K 플러스 1이 있고요. 다음에요. 곱하기 3에 I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됐어요? 여기 I네요. 그렇죠? I. 자꾸만 내 맘 들었어. 그렇죠? 자, 이거를요.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래. 그렇죠? 볼까요? 자, 봤더니 잠깐 쳐다볼게. 봐. 요 시그마에서는요. 누가 변수야? I가 변수야. 그러니까 이 곱하기까지는 다 시그마 영향을 받잖아. 봤는데 누가 변수라고요? 아니, I만 변수야. 알겠죠? 그래서 I 변수 취급해주면은요. 다음 단계는요. K도 남겠고 N도 남겠죠. 근데 또 K가 변수니까요. K는 1항부터 9항까지 되면 사라지겠고 결과적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N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정리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천천히 해볼게. 잘 봐요. 얘는 일단 냅두고 잘 봐. 막 풀면 안 돼. 요거 문제 해줘야 되는데 야, I만 변수야. K는 무슨 취급? 떠들어. K는 요 시그마 내에선 상수 취급. 따라서 숫자 더하기 1 어떤 상수죠? 곱해졌으니까 실수배죠. 실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버리세요. 내보내버리고 시그마 i 퀄 1부터 n까지요. 3에 i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 일단. 뭐 한 거야? 이거 앞으로 내보낸 거죠. 그렇죠? 실수배니까. i랑 상관이 없잖아. k는 어떤 상수인 문자 플러스의 상수 실수배 앞으로 내보냈고. 요거 계산합니다. 요거는요. 자, 변수가 어디 있어요? 지수에 있죠. 자, 3차 이하의 다항식 지수 함수는 곧 등비수열. 등비수열. 그다음에 아직 안 배운 부분분수 계열은 계산이 가능하다. i가 1이면 어떻게 돼요? 3의 0승은 얼마? 1. 초항이 1이고 공비는요. 3이죠. 그렇죠? i에 2 넣어주면은요. 다음에 3 넣으니까 3이에요.
항해 개수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이렇게 해서요,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알겠죠? 다음 과태에는요, 시그마, K퀄리부터 어디까지요? 예, 9까지. K 플러스 1 앞에 있었고요. 다음에 곱하기, 요 노란색 부분이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1은 곱하나 마나,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쵸? 됐죠? 이제 지울게. 지워놓고. 따라서 이제, 요렇게 와서 이제, 이거 equal, 시그마, K 퀄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이 있고요. 다음에 곱하기, 얼마면 곱하기 2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있던 2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써볼까 한번? 써볼게. 이놈인데, 이게 K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어차피 얘도 어떤, 뭐, N은 이제 뭡니까? N은요? 숫자 처리, 상수 처리해주는 거야. K만 변수예요, K만. 그러니까 어떤 실수배가 곱해진 거니까 이것도 다시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 다시 한번 써볼게. 2분의 3의 N승 마이너스는 실수면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곱하기 시그마 K 퀄리프트 N 9까지요. K 플러스 1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얘가 얼마야? 얘는요, 사실은 요건 따로 해볼까요? 얘는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요, 쉐렛 돼서요. 45, 54, 이거 54니까 결국에는요, 54 곱하기 2분의 1 얼마입니까? 27이요? 27 남고요. 3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됐죠? 자, 거기 있던 R, S, T 세 개 묶어서 지금 무슨 강의한 거야? 시그마가 몇 개가 있더라도 해당 시그마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 항상 뭘 주의해라? 시그마의 변수 위치는 어디냐? 변수 위치 여기가 이런 데가 변수 위치다. 시그마는 여기가 변수 위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몽창 다 뭐다? 상수 처리한다. 잊지 마.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